이게요, 제 얘기를 좀 하면, 저는 저, 다우리라고 하는 보더콜리가 갔죠. 다우리는 꽤 강형욱이라고 하는 저 사람 또는 훈련사가 이렇게 좀 사는 과정에 굉장히 큰 풍파를 같이 견뎠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. 이 우리의 풍파를 좀 겪었죠. 또 훈련사로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도 많은 도움을 줬고. 왕관을 오빠가 이렇게 잡아줄게. 이게 이제 남편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반려동물은 내 삶의 큰 뭔가는 아니지만 뭐 얘네들이 없으면 못 살아? 살아? 근데 얘네들이 없으면 그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웃음이 안 나고 뭐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이제 아내분에겐 거의 은인이다. 저는 그러던데. 고마우면서 미안하던데, 우리 개들한테. 좀 했다. 셋다. 했다 미안. 이유가 있으세요? 일단, 잘 못해주는 것 같고, 그냥 저 좋다고 데리고 와서, 내 행복으로만 얘네들을 보고 있지 않나, 지금. 그치. 우울감이나 아주 마음이 아팠던 분들이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. 근데 그 좋아지죠. 나는 좋아져요. 공감해주고 이제 하니까. 근데 이게 그 반려견의 관점에서는 여러 기회들을 많이 이렇게 좀 접할 기회들이 좀 없다 보니까. 이게 훈련이 안 돼요. 운동이 안 되고.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보호자는 이제 용기를 얻고 사회에 나가는데 이 반려견은 반대로 사회에 못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나만 괜찮아진 거고. 애들은.
이제 또 이제 건강을 조금 되찾았다면 이제 다시 내가 받은 어떤 그 위로들을 이제 갚아주면 되니까 이제 갚아주면 되니까 얘네들이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게 아니거든요. 보호자님하고 같이 있는 것을.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마음을 지켜 세울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이제 보호자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조금씩 이렇게 잘 잡아줘가지고 나아가면 돼요.